전남 함평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함평 나비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함평 나비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의 향연을 문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봄꽃 사이로 날아듭니다. 호랑나비의 화려한 군무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은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관찰하고 날려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배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화사한 봄꽃과 나비의 향연. 올해는 20만 마리의 나비가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군무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꽃도 많이 싱싱하게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을 거예요. 나비도 엄청 많은 나비를 봤어요. 저 나비 저기 체험 꽃 속에서. 그러고 모든 게 다 싱싱하고 좋았어요. 이따 오후에 나비 날리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오긴 왔거든요. 나비 이제 아이한테 나비 날리고 나비가 뭐 어떻게 생기고 번데기에서 뭐 그런 과정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아이한테 좀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억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한평 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부화하는 과정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곤충 생태관, 2,400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다육 식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가축몰이 체험과 미꾸라지 잡기 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며 1960년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평 천지 문화유물 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그동안 한평 나비 축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비 축제 발자취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의 생활사와 그때 당시의 유물을 전시한 한평천지 문화유물 전시관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평에 오셔서 나비 축제를 즐기시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비의 화려한 군무와 형형색색의 봄꽃의 향연은 한평 엑스포공원 1원에서 오는 5월 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